날씨 엄청 더운 날입니다. 신비님, 보조 제동동 한 번만 밟아주세요. 놓고요. 한 번만 더요. 와우, 아톰 글로벤 하이드무진 하이로프 후미의 보조 제동동 디자인. 정말 정말 예쁩니다. 신비님, 더우니까 나오기 싫죠? 네, 여기 너무 시원해요.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 아니, 버튼을 막 눌러요. 예고도 없이. 어쨌든 오늘 아톰 글로벤 하이룸 또 출고 영상 담아야죠. 신편님,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네, 나오기 싫죠? 네. 네, 계속 안에 있죠. 어쨌든 이렇게 더운 날에도 아톰 글로벤 하이룸무진은 출고 계속 됩니다. 늘 설명하지만 아트원의 전체적인 디자인 정말 예뻐요. 앞쪽에 날렵한 것이 주행시에 보면 더 예쁘죠. 그리고 재질이 뭐죠? GFRP 재질의 안쪽에는 러시아의 이솔랏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는데 요즘에 루브로 뭐 러시아 화폐가 너무 이렇게 상승을 하는 바람에 아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모진에는 이솔랏 단열재가 도포되어서 단열은 물론 냄새 차단 효과까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정말 특별한 작업. 기존 유튜브 아트원24 채널에 올라가지 않았던 역시 아트원에서는 고객님의 취향, 경제적인 여건 모두를 반영하는데 오늘 차량 아주 멋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신표님? 네. 자, 일렬쪽 오픈하겠습니다. 일렬쪽에 짜잔 오픈했는데 한번 쭉 비춰주시죠. 어떠신가? 이게 과연 카니발 맞아? 예,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의 실내는 새들 브라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 나오지 않는 컬러죠.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안쪽에 일렬의 분위기가 완전히 틀리죠. 네. 와우, 핸들 완전 카본, 리얼 카본 핸들하고 네이비 컬러, 그리고 네이비 컬러 풀 트리밍, 뭐 12.5인치 보조 민턴 당연하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과연, 야, 이게 카니발일까 싶을 정도로 고급집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죠. 바닥도 컬린 자수 베이스에 상부에 폼 그레이, 맞죠? 네. 네. 그 다음에 정경만 실장 듣고 있는가? 정말 정말 꼼꼼하게 트리밍을 하는데 지문이 없어질 정도라고 하는데 풀 트리밍, 아, 오다 줘도 고맙고 안 주셔도 고맙습니다. 왜냐?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경만 실장 듣고 있는가? 짜증내지 말고 덥다고 뭐라 하지 말고 열심히 해주시오. 네. 일렬 쪽에 정말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천천히. 어느 차량에 내놔도 이렇게 뒤지지 않는 고급스러움.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다 알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목 쿠션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함, 플러스 이렇게 나만의 칼라, 카본, 리얼 카본 핸들 탐난다. 자, 일렬 쪽 설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2열 쪽으로 가시죠. 2열 쪽도 아마 깜짝 놀랄 건데, 그죠? 2열 쪽 오픈했습니다. 또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쫙 책상 한번 비춰줘 보시죠. 아, 보지 못했던 바로 바닥 쪽에 요트 바닥만 계속 봐왔는데 본 고객님께서는 요트 바닥을 제외하고 이렇게 라인 매트 폼 그레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층이 지죠. 이렇게 층이 집니다만은 그래도 아트원에서는 고객의 취향, 경제적인 거 모두 다 존중한다고 했죠. 네. 예, 신발을 벗어야 될 것 같아요. 카페트가 너무 고급스러워. 그래서 신발을 딱 벗고 사이드스텝 밟고 쫙 올라가면은 야, 거실에 카페트 같은 기분이 드는데. 와, 그리고 이렇게 넓어. 와, 상당히 넓어요. 왜냐? 본 차량은 7인승 2열의 릴렉션 시트가 있는 거죠. 물론 평소 승차 시에는 전후 이동이 되죠. 전후 이동. 이렇게 전후 이동이 되고 이 상태면은 구석 쪽에도 승차를 할 수가 있죠. 네. 하지만 또 뒤쪽으로 뺀 상태에서 또 릴렉션 시트. 네, 릴렉션 시트도 제가 한번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와. 우와. 아, 뭐, 더 이상 불어. 우와. 정말 릴렉션 시트의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얼굴을 쫙 쏟아지는 또, 아, 야, 전화 오면 안 되는데 잠깐만 전화가. 지족교 체육기사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트포켓에 꼽아놓고. 자, 이렇게 앉으니까 에어컨 바람. 와, 오, 하나, 두 개. 시계면 이쪽은 몸통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는, 머리 쪽. 와, 완전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해. 지금 릴렉션 시트를 설명할 게 아니야, 지금. 이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에어덕트 구조. 아톤의 정말 자랑이라고 했죠. 네 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쏟아지는 에어컨 바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설명하지만 이렇게 샤무드 재질. 어우, 좋다.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이 변화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레인에다 놓고
한번 누르면은 색상의 변화. 와우, 와우. 청색 계열, 와우, 와우. 보라색 계열, 와우, 와우. 자, 이렇게 색상의 변화, 밝게 조절들을 할 수 있다고 자주자주 설명을 드렸고, 정말 전체적인 디자인 중요하죠. 그리고 잡소리 안 나는 거. 왜냐? 7개의 금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카니발 주행하면서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선전 쪽에 잡소리 나면은 짜증나죠. 하지만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뭐 100%는 아닙니다만은 뭐 실수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금형 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딱 맞기 때문에 잡소리가 없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 정말 편하네. 어? 커튼이 안 돼 있네요. 자, 우리 또 유튜브 아톤24 채널 매일 커튼만 설명을 했었는데 이건 순정 커튼입니다. 순정 망사형 커튼. 물론 고객님의 취향이죠. 예, 이렇게 취향 존중, 경제적인 여건도 모두 존중을 합니다. 근데 본 차량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취향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신비님, 그죠? 그런 것 같아요. 풀트리밍 금액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240만원인데 그죠? 뭐 돈이 없어서 커튼을 안 하신 것 같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무진 시트도 240만원 상당히 비싼데, 그죠? 릴렉션 시트라서. 예, 맞아요. 저 어쨌든, 릴렉션 시트 발, 제 키가 173인데, 발을 쫙 펴도, 아, 양말 좀 창피하다, 오늘. 근데. 발 잘라드릴게요. 아, 정말 땡큐. 역시 신PD 카메라. 지난번에 카투유는 카메라 엉뚱한데 비치더라고. 역시 신PD 노련한 카메라 기술, 감사하고요. 이렇게 173cm 되는 키인데도, 발을 쭉 펴도 등판이 닿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영상 마이바는 닿아요. 이렇게 하고 가야 돼요. 마이바는. 아, 결국은 양말 보였네. 마이바보다 훨씬 편하다. 그리고 팰리세이드 그리고 뭐 GV80도 있는데 2열에 이런 포지션 나오는 차 없죠. 카니발 7인승만 있지 않습니까? 또 릴렉션 모드에서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원위치 하차할 때, 그죠? 하차할 때 언터치로 다 언더소프트까지 싹 들어갑니다. 하차 준비 딱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두 가지 7인승에 이렇게 요트 바닥이 아닌 라인 매트 깔려 있는 모습 그리고 커튼이 안 돼 있는 순정 망사형 보내드렸습니다. 어쨌든 고객님의 취향 존중 경제적인 여건 모두 존중합니다. 자, 한 가지 설명 빠진 게 있는데 뭘까요? 모니터. 네, 모니터 뭐 매일 설명하지만 한번 그래도 자랑해야죠, 신PD님. 네. 앞쪽에 현재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하스판만 딱 열면은 바로 연결이 되죠. 해서 유튜브, 넷플릭스 원하는 컨텐츠 볼 수가 있고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화면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양쪽에 두 개가 있죠. 웰컴 등도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이 아트원의 기능적인 우월이죠.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그리고 스마트 TV, DMB 요즘 시대하고 안 맞죠. 요즘은 유튜브, 넷플릭스 시대 그리고 개인용 핫스팟 그냥 핸드폰 열면은 바로 연결 끊기지 않고 계속 시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뽀로로 본다 중간에 끊겼다 성질 버립니다. 자, 오늘은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7인승에 이렇게 돈을 네이비 컬러로 이렇게 실내를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한 번 더 영상 비추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시죠. 와우, 덥네요. 차 안에서 유튜브 촬영할 때가 봄날인 것 같아요, 신PD님. 밖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비닐 쫙 한번 떼어볼까요? 기아 신형 로고, 그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카니발, 오른쪽에는 글로벤 마크. 차량은 오늘 출고가 아니죠. 네. 유리막 코팅 마무리 깔끔하게 해서 출고해야 되고요. 자, 상부에 보조 제동등 디자인 다시 한번 비춰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정말 예쁩니다. 야간에는 훨씬 더 예쁘죠.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반사 필름이 아닌 비반사 필름이네요. 그죠?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의 비반사 필름. 그리고 어디? 고양이가 중요한 거 아니죠? 심피네십니다. 찍고인데 왜 고양이만 좋아합니까? 그리고 825-7759-042 언제든지 열려있는 아톤 본점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양이 어딨어? 차 밑에 들어갔어. 아, 차 밑으로 들어가서 더우니까 고양이도 차 밑을 찾네. 자, 후속 쪽에서 비추는데 안쪽에는 보신 것처럼 1열, 2열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 네이비 컬러, 그리고 풀 트리밍이 되어 있고 바닥 쪽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가 깔려 있고 3열 싱킹 시트는 접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7인승은 넓은 적재 공간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4명이 탈 경우에는 릴렉스 모드로 탈 수가 있고 어쩌다 7인승 7명이 탈 수가 있는 버전 그리고 호두나무 아투원 옷걸이 봉이 걸려 있고 커튼이
없습니다. 좀 아쉽지만 뭐 손님의 어떤 취향 존중해 줘야 되죠. 자, 그리고 풀 트리밍 부분. 와우, 너무 멋있습니다. 커튼은 언제든지 뭐 추가하면 되죠. 그죠? 가까운 아트원 전국지사에서도 장착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5일같이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아마도 허니콤 블라인드 있어야 될 겁니다. 혹시 손님 이거 뭐 주름식 커튼 다시려고 커튼 제외한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에 정말 그 날씨가 비가 오고 장마 그리고 덥고 하는데 차 안이 천국이죠. 맞죠, 심피디님? 네, 특히 에어컨 에어덕트 구조 제가 오늘 이거 되려고 하다 깜빡 안 됐는데 지난번 영상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트원의 에어덕트 구조 공조 시스템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아 하이리무진 주문하면 약 10개월 정도 뭐 이렇게 소요된다고 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선주문 잔여 대기 차량들 많이 있기 때문에 계약 주시면은 2개월 또는 3개월이면은 원하는 튜닝 취향 존중 모두 다 반영해서 출고해 드릴 수가 있으니 계약 많이 주시고요. 더운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땀납니다. 심피디님 잠깐 나와 있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에어컨 덕투 구조 짱입니다. 바이바이.